여러분이 기억하는 김유경은 제가 49이나 됐을 때입니다. 40대 초반이 전혀 아닙니다. 와, 착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돈만 얻는 게 아니야. 자존심 따위는 들고 다니면 안 돼. 초보 강사 때는.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아, 강의를 망쳤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강의 안 망친 것 같은데 망쳐요. 요새는 덜 망치고요. 40대 때는 정말 내가 40대는 강의 망쳤던 회사 다 찾아다니면서 돈 돌려주고 싶어. 어, 진짜. 근데 굳이 찾진 않아요. 내가 찾진 않아요. 달랠까 봐. 그때가 그 강의가 웬 증권회사 강의였는데 6차가 잡혀 있었어요. 6차. 근데 이게 강의가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낍니다. 근데 그 회사는 6차를 잡았으니까 이제 돈 벌었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차 강의를 하고 내가 강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컨설팅 회사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김유경 강사 자르라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시는 거냐, 왜 강의를 그따위로 하셨냐. 거의 막 반말로 야단을 치는데 막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자존심이 막 완전 무너지고. 그런데 그 전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서로 어떤 게 뭔지 아세요? 내 강의 딱 교육 담당자가 모니터로 뒤에서 다 봐요. 그럼 내가 망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강의 반응이 싸늘한 거죠. 그러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으면 웬만하면 밥을 먹고 가라고 한다고요. 3시간 강의했고 12시인데 집합이요? 집합이요? 밥 먹으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화가 난 거지. 왜냐하면 그 친구도 강의 망치면 윗 상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너는 막 같은 돈을 쓰고 뭐 그런 강사를 모셔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집합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밥을이라도 먹고 가라 그러지. 응? 네. 강의 반응 안 좋으면 금방 알아요. 강의 반응이 좋으면 거기 부장 임원 다 뛰어나서 아 뭐 이번 강의 좋았고 아 그때 그 말씀 하시고 막 지가 대신 강의야 내 대신 막. 근데 강의 반응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높은 사람 안 나오고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안녕히 가시라고 문간에서 인사하고 대부분 식사하자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진짜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은 쓴이 역까지 나갔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밥 먹자. 자존심 따위는 집에다 두고 다니라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실력 없는 애들이 되게 자존심을 막 가방에 넣고 다녀. 실력 없는데 막 가방에 자존심이 한 가득이야. 그래갖고 그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자존심 상했거든요. 어? 그 자존심 옆에다가 옆에 세트로 열등감도 살짝 같이 끼고 다녀. 저 맞아, 진짜 맞아. 막 완전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맞아. 상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원래 첫날 못 벌고 둘째 날도 못 벌고 강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 100일 내내 자존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안 그래요? 참아내야 꿈을 이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지금도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두고 다녀요,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이 챙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하나. 시어머니들 중에서 자존심 되게 낮은 시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계속 째려본다. 제가 나 무시하나 하나 무시하나 하나. 그래서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어떤 시어머니는 장롱 가득 다 자존심만 있어. 그래서 자존심은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저절로 생겨요. 내가 막 가방에서 꺼내서 저 자존심 있거든요 이렇게 내보일수록 더 이상해. 내보일수록. 근데 그 자존심을 두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언제까지? 40대. 근데 왜 40대가 이렇게 자존심 얘기를 더 많이 할까? 여러분 아십니까? 40대의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일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어? 왜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꼴 당하려고 해? 이게 되게 강해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왜 직장에서 좀 나와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직장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켜주나요? 거기 명함이 있고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때야 돼요? 그냥 노바디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함 주고 막 영업 다녀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꼴 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출발할 때 버리는 게 자존심입니다. 출발할 땐 버리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새롭게 나를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난 정말 40대의 김미경한테 가면 내가 진짜 안아주고 싶거든요. 얘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아 진짜 고맙다. 네가 그때 그거 자존심 같은 거 챙기고 나서 팩팩거렸으면 지금 내가 없을 텐데 네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 자 이제 진짜 마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마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남자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제가 남자 싱글 다 준비해 왔어요. 마흔 패키지야 패키지야 지금 내가 다 준비해 왔어. 여자들의 마흔 전업주부요. 나는 경력 단절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끼어들자. 그냥 아무데나 그냥 끼어들면 돼요. 내 자리 있어 없어 따지지 말아요. 그냥 들어가면 내 자리야. 안 들어가면 내 자리 아니야. 그냥 무조건 끼어들자. 두 번째 숨 이렇게 봐요. 시작. 요새는 다 눌러야 살아요. 10대부터 90, 100살까지도 다 눌러야 살아? 그러니까 다 디지털 공부 시작하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격차가 갈수록 커집니다. 앞으로 햄버거 못 사 먹는 사람도 있고 공항에서 보면은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고 이거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는 40대 여성들이 나섰으면 좋겠네요. 왜 여러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밖에 나오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살아낸 실력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한 게 다 살아낸 실력이 어디 안 가요. 그것도 구슬이라고요. 어디다 꿰느냐의 게임이라고. 완전히 잠룡의 시간을 지내고 나오면 용이 승천한다고요. 잠룡 뭔지 알죠? 물속에서 잠자는 용. 15년 딱 이래서 날르는 거지. 지금 날릴 사람 천재예요. 공부만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이겁니다. 손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1위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1위를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그럼 다이어트 한 날이 1일이죠. 근데 막 그 다음에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그러다 3일 있다 먹었어. 그럼 1일이 어떻게 돼? 사라지죠. 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영어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잖아요. 1일이 없어서. 근데 내가 오늘부터 저녁 7시 이후에 만약에 뭐 탄수화물 같은 거 끊기로 했어. 그날 1일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2일 날도 안 먹어야 돼. 3일 날도 안 먹어야 돼. 4일 날도 안 먹어야 돼. 이렇게 50일이 되면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언제부터 저녁 7시에 탄수화물 안 드셨습니까? 그럼 가서 말해요. 1월 7일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날 때도 지가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이 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날짜 모르면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영어 언제부터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영어 했어. 내일도 했어. 하루에 3시간씩 영어를 계속했어. 그러면 날짜를 안 되니까요. 언제 시작했는지 알았다는 건 뭐예요? 매일 그 다음날 계속 이어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꾸준하면 저절로 브랜드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꾸준하면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50대에 여러분이 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디깅너라고 들어보셨어요? 같은 일 드립하는 거. 누구는 자전거만 드립하. 누구는 킬트만 드립하. 누구는 뜨개질만 드립하. 여러분 드립할 게 세상에 2만 가지 종류가 넘어요. 거기서 다 60대 이후 직업이 나온다고요. 뭐 해요? 드립하지. 드립하려면 어떻게 판다? 근데 매일 파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일일이 있어야 된다. 일일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 두 번째 마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마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결혼 안 해. 마흔들이 결혼 안 해. 남자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은데 특히 누가 많아요? 마흔의 싱글녀들은 정말 많아요. 결혼은 40대 여성들 제가 만나서 다 물어보거든요. 왜 결혼 안 했나 보면 진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하는 선택을 매일 했더라고요. 일할래 남자 만나러 나갈래 그러면 일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이 재밌는지 알아요 남자보다? 일하면서 너무 좋아 막 엔돌핀 막 나오고 너무 신나고 사회가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여성들 중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일하면서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번에도 또 명절날 가서 엄청 시달리다 왔대요. 이렇게 쓸데없는 아저씨들이 자꾸 물어보잖아. 결혼 언제 하는 거야? 아이고 뭐 그래갖고는 50대 살겠냐? 이러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불안해져. 막 불안해져. 그러면서 또 막 아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45세까지는 괜찮은데 55세부터는 제가 돈 벌 수 있을까요? 결혼을 못한 거.
같기도 하고 저 이대로 계속 가면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난 그 질문이죠. 아니 네가 결혼 안 하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오늘도 했잖아. 넌 남자 관심 없고 프로젝트 할래? 남자 만날래? 그럼 넌 프로젝트가 좋고 일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자꾸 이쪽을 기웃거려? 어? 열심히 싱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걸 나중에 누가 너 결혼 안 했냐라는 말에 다 무너지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돼. 어? 근데 여러분요, 자기가 훨씬 더 정성 쏟은 곳에서 원래 성과가 납니다. 내가 일에다가 90% 시간을 다 쓰잖아요. 그럼 일이 잘 돼. 근데 남자애는 뭐 시간은 어떻게 써? 10% 남는 시간 대충 써. 그러니까 되게 대충 남자가 나타나지. 시간은 여기다 90% 다 쓰면서 90% 남자를 지가 가지려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정답, 정답. 네. 그리고 네. 제가요, 그 싱글 여성들에게 늘 말하죠. 45세까지 돈 버는 능력 있었다는 거 60까지 벌 수 있다는 뜻이야. 왜 자꾸 자신 없어 하냐고. 아니, 오늘 45세까지, 어? 그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프로로 너무 멋있게 일 잘하는 여자가 왜 갑자기 돈이 없어지겠어? 더 잘할 텐데 왜 자꾸 나이 갖고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40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겁내지 말 거. 절대. 어 그리고 막 나 대신 돈 벌어줄 사람 없어. 머리에다 손 얹어봐요. 시작. 직접 벌자. 직접 벌자. 늘 이렇게 아침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대 때 진짜 잘못 결정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게 있는데 외로울 때, 돈 없을 때, 일 안 풀릴 때 그때 욱해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 10%의 정성과 시간으로 욱해서 결혼하지 말라고요. 잘 생각하라고요. 외로울 때는 남자 택하면 안 돼. 외로울 때 택하면 되게 이상한데 좋게 보여. 이상한데 좋게 꽃쳐. 보인다고. 뭘 회상하시는 거예요? 이상한데 꽂혀. 이상한데 꽂혀. 맞아요. 그죠? 네.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다 채워주지 않아도 그냥 요만큼만 뭐가 들어와도 그냥 훅 하고 자기가 자빠져 이렇게 쭉 넘어가.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한 건 못한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을 누적되게 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답게 더 멋있게 그러면서 또 좋은 인연이 왔을 때 하고 천천히 가십시오. 100살 삽니다.